지방 분권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분권 실현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현실. 그 이유를 찾고 대책을 논의하는 총 4번의 릴레이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.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지방 분권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, 시민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자리입니다. 자, 충분 종합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실행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지, 지방은 어떤 의견을 내야 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릴레이 토론회를 하게 됐고 이걸 다 모아서 다음 달에 먼저 정부에다가 건의하고자 하는. 첫날 토론회는 지방 분권 실현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춰지는 현실을 두고 아쉬움의 목소리로 시작됐습니다. 행정의 신속성과 현장 밀착성, 전문성 등 지방 행정이 갖는 장점을 널리 홍보해서 시민들이 지방 분권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. 그러니까 지방 분권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. 그러니까 그게 나의 문제, 나의 삶의 질의 문제란 말이죠.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할 수가 없어요.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에 쏠린 행정을 지방정부에 얼마나 어떻게 넘길지와 관련해 교육과 복지 등 일부 분야를 지방에 완전히 넘기는 일괄 이양 방식을 제안했습니다.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교육기능,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, 그리고 복지 기능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. 한편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 공무원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구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문재인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, 그 지방 공무원, 지방의 어떤 의견이 배제된 채 우에서 사문조사를 하고 그 사무에서 이건 지방이 해야 될 거, 이건 국가가 해야 될 걸 이렇게 정한 다음에 지방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수준에. 앞으로 이어질 세 번의 토론회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중앙 지방 간 재정 분배,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. 문재인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시행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시와 학계는 정부를 상대로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전망입니다. TBS 이강훈입니다.